이게 직사각형이 될 때가 있기는 해. 사각형인데 중점이 그래서 직사각형이 될 때가 있긴 해요. 움직이지 않게 돼요. 평행사면형이 직사각형이 아니라고. 그렇지. 현재 평행사면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데 다 복습이죠. 네. 평행사면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네. 한 대각의 크기가 90도입니다. 두 번째, 한 대각의 크기가 90도입니다. 대각선. 두 번째, 아니, 진짜. 영상이 나왔어요. 네. 동영상. 영상. 영상 잘라. 네. 영상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, 이거? 내 마음이 그대로 표출이 됐네. 엄마한테 보여줘야 친해. 열심히 하자. 두 번째 뭐냐고. 아, 모르겠어요. 대각선 얘기하고 있었어요. 또?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다. 오, 그랬네요. 아니, 그 중에 첫 번째 거. 미안해. 고인은 아니었어. 아, 언제 90도가 되냐면 제가 교차할 것 같아요. 했잖아 이미. 동영상 찍었는데. 교차해서 부사해도 돼요? 선생님이 이러고 있어.